아, 피탄이 아예 없, 아직 없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피 데미지를 주는 애가 따뜻한 마음. 어떤 것도 사람만큼 훌륭한 음악이 되지 못했다고요. 이거 기계죠? 다시 보게 돼서 반가워요, A. 이번 여행 역시 즐겁길 바랄게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꽤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알고 있나요?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제게 물어볼 게 있다면 아낌없이 대답해드리죠. 지금 몇 번째 시도야? 당신이 몇 번째 되풀임 속에 머물러 있는가? 물론 궁금할 법하지만 숫자 자체는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리셋만 한 200번, 300번 했을 테니까 말이야. 중요하진 않아. 그저 되새기기에는 다소 아득한 횟수라고만 해주죠. 네 리셋만 몇번 했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봐. 이런 뜻이죠? 앞으로 어떻게 돼? 당신 남은 일들은 많아요. 당신에게 할수 있는 고유의 일들 말이에요. 게임을 끄는 것! 밖의 상황에 대해서. 머리와 눈은 여전히 조율자와 응시자들을 통해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고, 날개들은 여전히 저마다의 태양을 향해 깃털을 녹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날개짓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지부들은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착실하게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어요. 뒷골목에는 청소부들과 해결사들이 토사물과 함께 뒤엉켜 저마다 역겨운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고, 외곽의 사람들은 여전히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아우성을 부르짖고 있으며, 도시 사람들은 날개 속하기 위해 각자의 인생을 있는 힘껏 내던지고 있는 중이죠. 네, 당신이 떠났던 날처럼 평화롭던 세상 그대로네요. 간혹가다 밖을 바라보면 이곳에서의 시간이 무색해진 만큼 여전해서 조급함마저 옅어지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제 곧 카운트다운 들어갈 시기거든요. 당신도 겪어보았다시피 우리 세계에는 많은 카운트다운이 있죠. 정발 카운트다운! 3월 전까지? 디데이 며칠! 멸망을 위한? 혹은 게임 정발을 위한?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맘때가 되면 웃음이 많아지더군요. 아, 그래요? 당신을 다시 보게 된 반가움의 미소라고 쳐두죠? 당신은 아직까지 깨달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대체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이 거대하고도 끔찍한 감옥까지 만드는 수고로움을 거두었는가? 그것이죠.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당신만의 방법을 찾아내길 바랄게요. 이것만큼은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감옥의 의미 자체도 퇴색될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곧 로보토미 본사의 중추 그 자체인 하층 세피라들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설명은 굳이 제 입으로 하지 않겠어요. 당신을 여태까지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죠. 개불하는 곧 돌아올 거야. 관리자님, 괜찮으면 대신 내 말을 전해도 될까? 개불하는 말이지? 이상할 정도로 제압에 집착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추가 사망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려. 엔젤라님은 진작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부러 못본 척하는 것뿐이고. 환상체를 수월하게 제압하기에는 개브라가 마치 천직마냥 훌륭하니까. 그 와중에 직원들의 수명이 추가적인 희생쯤은 값싼 대가로 치부하는 거겠지. 하지만 환상체를 척살하는 것만이 이곳의 목적 전부는 아니라는 걸 관리자님도 알고 있잖아. 뭐 개브라가 관리자님 말에는 얼마나 귀 기울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언 좀 해줘. 방금 헤세드가 나오는 거 맞는데 또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간 걸까? 부디 정직하기 바랄게. 내겐 다 보이거든. 경고하는데 당신이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굴지 마. 나는 이곳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것들을 보았단 소리야. 개불하고는 뭔데? 실험자 0934, 약물 투입 전 간단한 검사 진행할게요. 개불아, 영혼이 있는 기기구나. 로보토미의 경이로운 선물이야. 영혼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지. A님이 믿고 있는 신앙 그 자체야. 나는 그를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실험에 나선 거고. 영혼이 있는, 뭐? 저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저를 분해한다면 그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건가요? 오, 너와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영혼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니까 말이야. 나는 나의 영혼을 마주본 채로 다시 태어날 거란다. 예, 원래 그게 크리스토퍼인가 보네요? 머지않아 인류는 이 세상은 전부 바뀔 거야. A님을 믿으렴. 그분은 우리 모두를 새로 이끄실 구원자이니. 너가 개불하구나. 크리스토퍼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너에게도 영혼이 있다지? A님은 정말 경이로우시지. 사람들이 천대하는 것도 신경 쓰지 말려. 그들은 너의 가치를 모를 거야. 이 아이는 우리 딸 길리란다. 개불아, 너처럼 착하고 고운 아이지. 그럼 이 아이에게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생명체라면 응당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모두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본질. 그게 바로 영혼이야. 이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어. 결국은 모두가 파멸로 이끌 안 좋은 믿음이지. 엔젤라님, 저거는 괴물인가요? 환상체란다, 괴물아. 괴물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데요? 괴물은 존재부터가 괴이한 생물이라면
환상체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그럼 저 환상체는 왜 크리스토퍼 씨의 시계를 가지고 크리스토퍼 씨의 네? 크리스토퍼 죽었어? 그건 말이지 개불아, 환상체는 그들로부터 탄생된 존재이기 때문이지.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탄생되었거나 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환상체는 인간을 잡아먹는 건가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씨를 잡아먹어서 저렇게 크리스토퍼 씨가 지금 흉내를 내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복잡한 문제니까 개불아, 분명한 건 누군가 악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너가 괴물로 느끼는 저 형태에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자의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거야. 왜 실험 내용 중에 이사벨을 DL01 실험실에 보내는 과정이 있는 거지? 왜 저 끔찍한 괴물에게 그녀를 집어넣는 거냐고? 나도 모르겠어 괴물아, 원래부터 우리에게 실험 의도를 하나하나 말해주진 않으셨잖아. 얼핏 듣기로는 인간성 상실 유무의 정확한 검증이라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저건 분명히 이사벨 씨를 해칠 거야. 엔젤라님은 말려보겠어. 개불아, 어쩌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을지도 몰라. 다른 기기들을 봤는데 명령을 거스르면 엔젤라님 우리를 초기화시키곤 했어. 이런? 부탁이야. 만약 너가 분노를 느낀다면 차라리 이 분노를 끝까지 켜하는 채 가도록 해. 기억을 잃은 채로 기껏 너에게 있는 영혼이 무색할 만큼 매갈이 없어진 채로 존재하는 편보단 낫지 않겠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 것 같다? 크리스토퍼의 아내와 그의 딸 길리는 어디로 가버렸지? 나도 알 수 없어. 행운일지 불행일지. 내 담당은 실험이 아니었거든. 그 괴물의 실험실에서 길리의 낡은 담요만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제대로 말조차 섞지 않았어. 기계에 마음을 쏟을 가치는 없으니. 그러나 그들은 내게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해주었지. 내 겉면이 아닌 나조차도 보지 못한 내 안을 본 거야. 환상체라고 불러야 하는 그 괴물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리고 한나에게 잡혔지. 그런 주제에 죽지도 않아. 그리고 한나에게 죽었지. 불공평하지. 대체 왜 저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지? 당장 눈앞에 직원들을 신경 쓰지 마. 저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이까지 직원들 목숨 하나하나가 대수일 것 같아? 적어도 그것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은 분명하니 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고통을 쳐볼 거야. 그것만이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야. 다시는 내게 훈수 두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훈수 두지 마. 이곳은 호크마. 회사의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과 통제를 맡고 있습니다. 추출. 반갑구나. 난 추출 팀 맡고 있단다. 곧 우리 다시 보게 되겠지. 둘 다 회색이네? 어느 쪽을 넣을까요? 아, 얘 검은색이구나. 추출하자. 뭘 못생겨. 잘생긴 거지. 아, 여러분들 저게 못생겼다면요. 제가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둥글맨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자리에 일어나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저게 엄청 잘생겨 보일 거야. 그 정도면. 거울 한 번만 보면 돼. 기동력 저하탄환. 그치? 얘는 뭐였지? 길다란 직육명체 기계 형상을 하고 있다. 잠깐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레벨 높으네. 많잖아. 근데 이게 하층보소가 중층보소 이후로는 애들이 잘 안 커요. 맨날 넣던 것만 넣으니까. 그거는 조금 그래. 일단 조슈아 레벨 5짜리 이따 빼서 조슈아 직원 강화해봐. 얘 일단 혼종으로 만들어서 얘는 아래쪽으로 보낼게요. 앤서니 일로와. 샤넨프로이드 저거 넣으면 되죠? 앤서니는 앤서니 일로 와봐. 앤서니를 아, 알겠다. 잠깐만, 어디 갔어? 엘레나? 라마커스? 라마커스를 별의 소리를 끼고 앤서니가 그 옷을 입자. 어디 갔어? 성탄절 입었었죠? 앤서니가 이걸 입으면 되겠네. 제압봉 대신에 저강 끼고 조슈아는 여기. 그리고 두 명 더 고용할게요. 조슈아는 입을 거 다 입었죠? 미카엘라랑 다코타인데
이거 못 만들죠? 일단은 못 만들고 포자 못 만들지. 잠깐 이거부터 뚫자. 오케이 해놓고 카륜은 요거 관리할게요. 그게 나을 거야. 오버워치도 봐야 되는데. 나머진 됐고 잃어버린 거 없을 거고. 일단 얘네들은 그럼 머리피지? 이게 기계일 거야 내 생각에. 기계면 멘탈 버틸 수 있는 거. 외로움? 아 외로움 조금 그런데. 어딘가 조각도 좀 그렇고 있는 게 별로 없어 이제. 외로움밖에 없어 얘네들 입힐만 한 게. 뿔은? 견딤 그렇지. 무기도 별로 없어 이제. 천국이랑 블랙 하나 줘야 되는데? 쾌락! 그렇지. 청양님 안녕하세요. 가자. 별의 소리 특수능력 봤어요. 옷 말하는 건가 옷? 아니 그 옷은 아 옷은 못 봤다. 뭐야 야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하층 조슈아의 눈에 흰자밖에 없... 눈 있어! 흰자밖에 없는 게 아니고. 야 기계 왜 이렇게 깔끔해졌지? 누가 기계 빡빡 닦아놨어? 잠깐만 조슈아 일단 들어가봐. 근데 하층 연구 지금 있어요? 침착? 3D가 됐어! 깔끔... 왜? 아니야 잠깐 기분 좋게 해줬는데 왜지? 관리법 보자. 용기 4등급 이상 직원은 작업할 일 스스로 뛰어 용기 4등급 이상이 안 돼요. 절제 2등급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그러면은 얘네들 해봐. 잠깐만 얘 해봐. 얘는 할 수 있을 거야. 용기 4등급이면 안 되고 한 명이 미쳤을 텐데. 그러면 저거 듣고 너 오지마 뭐해 저리 가. 아 너무 용감했어. 3333이 가야 돼 이거. 갑자기 뛰어들어. 얘는 됐죠? 버티죠? 어 애착은 어때? 애착 낮음 본능 높음. 아 그럼 잠깐만 절제가 2등급이 아 본능이 좋은데 본능이 계속 가면 용기가 4등급이 돼가지고 안 돼. 다음번에 스스로 뛰어들어. 이거 말고 다른 거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때? 어 절제 높고 용기 없는 애가 필요해. 혼종 잡아먹는 기 아 근데 다시 해야 되잖아. 이거 재시작하면 귀찮은데? 애들 또 다시 이거 다 옷 입혀주고 이러는. 그러니까 5호가 죽었어. 안되겠다. 그냥 얘는 최대한 관리를 해주지 말자. 일단 제도전 갑시다 여러분들. 제도전을 가서 용감사 아 5호도 말 왜 쓰냐고. 5호도 말 왜 쓰냐고. 아 진짜 5호도 말 때문에 게임 터졌잖아. 어디였어 조슈아 누구였지? 잠깐만 올리버였나? 아닌데? 여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정이 높은 애 어디갔어? 아 조슈아 얘구나. 참 얘에서 이 직원 강화를 용기 올리지 마! 용기 올리지 마! 안 올려도 돼? 조슈아 일로와. 그리고 네크로아츠님 들어가세요. 킨즐리 이골이 들어가고 한 명 더 아처. 아처를
아처 어딨어? 아처는 일단 노이즈 끼고 견뎌. 견뎌내고 잠깐만 하고 얘들은 뭐 끼지? 일단 라마커스가 별의 소리 끼고 킨즐리가 하나? 잠깐만 성탄 하나 끼고 이고리가 일단 외로움을 애매하게 하는데 낍시다 해놓고 웨포는 아무나 껴 일단 저거 하나 끼고 블랙 하나 껴야 되는데 아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블랙 껴야 된다고? 쾌라 그렇지 이렇게 끼자 자 시작합시다 됐어 그러면 일단 조슈아가 본능을 들어가 조슈아 본능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하고 너네 다 일로 너네 다 일로 하고 카류가 본능 들어가? 아 근데 저 잘못하면 죽는데? 니콜 라스 하고 얘들 다 일로 온 다음에 포큐버스 브라운이 잡고 얘가 잡고 요쪽은 그냥 아무거나 올릴게요 잠깐만 해놓고 라마커스 어딨어 라마커스 일로 간 다음에 이제 옷 때문에 이거 뭘 보내도 상관없을 거예요 라마커스는 별소리요 대충 알아요 뭐 자기 방에 있는 애들 회복시킨다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어 뭘 회복시킨다는데 체력인지 멘탈인지 잘 모르겠다 저는 깔끔한 게 좋더라고 일단 큰세 시체산 때리고 통찰 들어가고 애착 억압 아무거나 애착 그렇지 얘가 잘 버티는지 봐야 돼 야씨 바로 1단계 뜨죠? 1단계 뭐 걸렸어? 아씨 오버워치 걸러 오버워치 걸고 성냥팔이랑 오버워치죠? 뜬뜬뜬 잠깐만 설마 죽진 않았겠지? 아직이죠? 일단 오버워치 걸고 오버워치 나중에 다 뚫고 쓸게요 지금은 괜히 또 재시작하기 힘들어 오케이 본능 이게 멘탈 까이는 것 같은데? 얘가? 노래하는 기계 작업 중국이 화이트죠? 미크 오버워치 주황색이잖아 하나 넣어주고 쟤네들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황색 잡으러 갑시다 이거 넣자 그렇지 들어가면 이제 주황색 나올 거예요 완전식품 제압하러 갑시다 완전식품 개뿌리 다 잡아버리라고 이거 이렇게 넣으면 하나씩만 잡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지? 이걸 하나로 치나? 아니야 돌아오는 길에 다른 거 보고 제압하러 들어갈 거예요 설마 이상한 짓을 하겠어 잡아주고 요 아래도 잡아주고 요거 근데 사무직들 보호만 해주면 사무직이 알아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직이 워낙 세가지고 왜 뭔데 뭐 줬단 걸 왜 죽어 아니 무슨 저딴 거에 왜 죽어? 아니 일단 잡새한테 왜 죽어 대체? 헛소리 하지마 진짜 체력 50짜리 왜 저걸 죽어 1.2배수밖에 안 되잖아
비카? 얜 또 왜 뒤졌어? 어디서 뒤졌는데? 얘 아니야? 어디서 죽었냐고! 어디서 죽었는지 알아야지. 얘는 그래, 얘는 죽을만 했다 쳐. 얘는 죽을만 했다 쳐. 하, 진짜. 얘가 뭐 먹기고 있어? 필사직생이랑 비명 쓰기? 됐어. 저거 죽은 건 상관없어. 필사직생이랑. 아, 제시작 귀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지금 겨우 두 명 죽었는데 뭘 또 제시작이야? 사람, 세상 귀찮게.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해놓고. 이쪽 얘가 먹혔었어? 저간이랑 외로. 저간 해놓고. 아, 저기 죽는 게 이해가 안 돼. 외로움. 근데 요새 할머니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피박스가 별로 없단 말이요? 올라가서 잡아. 아니, 웃긴 게 사무직도 제압할 줄 아는 호박색을, 관리직이 못 잡아서 이게 뭔 소리야 대체. 헛소리지 그게. 아니 사무직이 총 들고 뚝뚝뚝뚝 때리면 잡히잖아 저거. 그걸 왜 못 잡지? 칼을 들어가? 들어가고? 엉덩이 애차? 하고 브라운 들어가고 기껏 키워줬더니 죽어. 헛소리지. 백! 헛소리 백! 그러니까 사무직이랑 뚝뚝뚝뚝 때리면 다 죽는데 그거를. 얘는 혹시 모르니까 징계팀 리카 드려보낼게요. 리카 드리고 애슐리 들어가? 어 보자. 얘는 때리고 본능 하고 고기초롱이? 잠깐만 고기초롱이 이걸로 가자. 아니다 보통이구나. 얘 이거 들어가고 애착 들어가. 아니 내가 못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무직도 버티는 저 데미지를 직원이 못 버텨가지고 관리직이 못 버텨가지고 죽었다는 거잖아. 내 말은 그거지. 사무직이 버티는 데미지를 직원이 못 버티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이거 어떡하지? 중앙부에서 얘를 버틸만한 애가 없는데? 얘 나오고 빨리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오버워치도 걸러요? 오버워치 거르고? 여긴 가는 중이고 거목색도 걸러. 책은 한번 읽어. 아 읽을 사람이 죽었잖아! 매더비 들어가. 아! 보라색 정오야 하필. 하필 보라색 정오네? 이거 해주고 칼이 들어가. 잠깐만 너 이거 일단 한 대 맞고 가. 에너지 이제 절반 모였죠? 오케이 들어갔고. 아 다리 차오른다 싫은데. 일단 다 일로와. 아래쪽은 다 일로와. 일단 엄몽이랑 이거 관리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너 일로 오고 너 일로 오고 너네 일로 와. 뭐야 왜 직원. 아 원래 3명 넣지. 내가 넣고 너네 일로 가고 한 명 어딨지? 어 애슐리가 아래로 가. 애슐리 아래로 가고 어차피 이거밖에 관리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요쪽은 잠깐만 안젤리나 이거 일로 와. 예, 조금씩 내 걸리죠? 나비날개가 한나였죠? 한나가 내려와. 근데 예전, 그래도 볼륨에 비해서 예전보다 진짜 렉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해놓고, 너네도 나와있어? 너도 나와있고, 자. 얘는, 일단 통찰 들어갈게요, 라마스커스로. 근세시체 어감 넣어. 일단 한팅 남겨놓고 동시 접속할게요. 응, 알리오넷 그것 때문에. 알리오넷만 아니면 다 괜찮아. 알리오넷 렉 너무 걸렸어. 그 시즌에 렉이 진짜 많이 걸렸었죠? 한 번에 해서 400을 모을 수 있나?
니콜라스 안 되고 알리사 안 되고 미호 들어가 봐. 미호 들어가고 브라운만 아니면 되죠? 조슈아 이쪽으로 와. 한 번에 가능할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59 컨세시션 가능한가 바로? 이거는 얘 조금 한 번씩 채워줘. 가능하죠 이제? 오케이 하면은 자 갑시다. 본능 측정 불가? 다 뚫어줘. 여기까지 뚫었지. 본능 해주고 통찰하고 저거 버그일걸요? 미호죠? 미호 들어가. 이쪽은 조슈아인데 조슈아 들어가고 브라운 올리버 해놓고 이쪽은 아 잠깐 니콜라스도 체력을 좀 채워줘야 되지. 어 채워주고 알리사 들어가. 알리사 공기 달렸다고요? 얘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설마 탈출하겠어? 이걸로 한 번에 350 정도 얻어내야 돼요? 억압 통찰. 자 여긴 애착만 넣자 하고 그러면은 잠깐만 안전팀에서 일 안하고 있네. 아처 들어가. 여긴 고우초롱이 안젤리나 들어가고 오능 들어가. 하나 들어가. 가면의 공기 80이면 버틸 수 있을거예요. 이렇게 들어갑시다. 어디있어? 가면 공기 어디있어? 야 묘하게 귀여운데? 다리 차오른다 떴죠? 아이씨 웃는 시체 탈출했어. 잠깐만 제한명령 취소해봐. 그럼 나가서 싸우겠죠? 일단 나가서 싸우게 시키고 뜨뜨르뜨뜨르. 야씨 그 다음에 야 잠깐만 그 다음 어스름인데? 어스름 뜨기 전에 빨리 넘겨야 되죠? 이거? 생각보다 귀여운데? 버려진 살인마 탈출. 괜찮아 저거는 그냥 금방 잡아요. 금방 잡으니까 일단 들어가고 잠깐만 조슈아 멘탈. 아 조슈아 여기 아니지. 일단 올리버 들어가 여기는 하고 조슈아 여기죠? 일단 조슈아 저거 채워주고. 아 잠깐만 이거 애들 안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지금 150이 한 번에 모일 수단이 있나? 알레프들 있죠? 알레프들밖에 없는데? 자 최대한 해봐. 이제 제발 천백 되나? 될 수 있을까? 카류 어딨어? 카류 채워주고 오케이 천.. 아 천유.. 아 저거 끝났어. 아 고기초롱 어디로 갔어? 야 이때 고기초롱 탈출하면 망하는데? 잘못하면? 어디 갔어? 야 지금 죽으면 안 돼. 고기초롱 어디 갔어? 고기초롱 찾아야 돼 이거. 어디있지? 여기 있다. 아 잠깐 얘네들 그러면은 일단 어차피 됐으니까 탈출해. 일단 얘네 나와. 얘네 나오고 생각해. 나오고 라마커스 일단 들어가. 씨 깜짝이야. 해놓고 조슈아 들어와. 감자질에 탈출 상관없어요. 이제 상관없어. 징계팀에서 메인 들어가? 이쪽? 됐어 천백 모을 수 있어요.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씨. 야, 이러면은, 잠깐, 일단 돌아와, 돌아와, 일단. 야, 다 돌아와, 일단, 다 돌아와. 야, 잠깐만. 야, 먹이 샀었다. 일단 돌아와, 돌아와. 야, 양민들 다 돌아와. 니네 지금 저거 잽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뭐야, 이거 사무직들이 잡았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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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일단 다 돌아와봐. 돌아오고 생각해. 관리 중인 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어떻게 하면 일단 저건 됐고요. 웃는 시체산 탈출했고, 썰매로 돌타. 지금 바라라라 거렸고, 죽은 애는 없지. 죽은 애는 없지. 죽은 애만 없으면 돼. 죽은 애만 없으면 돼. 아이씨, 렉 너무 걸려. 하나 죽었어? 아, 처음에 두 명이나 죽었다고? 그거. 오케이. 됐어. 고기처럼 제압됐어요. 맨 처음에 두 명은 어쩔 수 없지 뭐. 언젠간 너도 알 수 있는 날이 됐어. 머리통을 침대에 매달 거야. 머리통을 침대에 매달 거야. 당신은 A라고 부르기 있긴 하지만 당신과 A는 어쩌면 별개의 존재가 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억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A와 당신은 다른 길을 걸어가 된 거죠. 그 기억이 당신과 A를 어떻게 분리시켰는지 궁금하군요. 하지만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A의 시선으로 이곳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무수한 고통을 감내하고서도 우리는 왜 이런 굴레를 반복해야 하는가? 굴레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가 바라보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를 알아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선택만큼은 그가 아닌 당신의 몫이에요. 어쩌면 그 결과를 통해 당신은 모든 걸 잃을 수도 혹은 뭐 전부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강요는 없어요. 전 역할에 충실히 보조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전 이날까지 저와 함께 여러 X들을 보았고 또한 그들이 싸우는 노력들과 실패들도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것들을 밟고 당신이 올라온 거죠. 물론 그 무수한 데이터들은 저의 머릿속에 전부 박혀있겠지만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랍니다. 네가 처음에 말이지 테디한테 아껴서 죽어서 게임이 회사가 터질 때가 있고 마법 소재를 잘못 관리해서 터질 때가 있고 읍. 기계는 기계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니까요. 라고 당신이 혹은 A가 제게 말했죠. 돌아왔구나. 그래, 나를 가둬둔 채 이곳까지 재밌는 여정 보냈니? 염려 마, 내게 화난 건 아니란다. 아, 고통이여. 너는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았기에 나는 마침내 너를 존경하기에 이르렀다. 이곳에 있으면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원성이 나를 구해준 셈이 된 거지. 도시를 가로지를 만큼 거대한 강의 탕류를 본 적 있니? 거칠고 불안정한 상류와 구불구불한 중류를 넘어 마침내 하류에 다다르면 아득하게 넓지만 모든 게 평화로운 법한 평야가 보인단다. 그 땅은 위로부터 내려온 모든 진흙과 모래들과 찌꺼기들로 덮여있어 상류와 중류에서 포용 못한 모든 것은 이곳에 와서야 마침내 가라앉는 거야. 쌓여가는 모든 찌꺼기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절대 굽혀지지 않는 허리가 필요하지. 나는 이곳에서 수많은 우물들을 마주해왔단다. 날마다 길어내야 하지만 결코 줄어드는 일은 없지. 우물? 바닥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깊이는 헤아리는 것은 공허하며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인간의 근간이자 유물이지. 간간이 바람을 탄 잎사귀나 풀잎들이 떨어져 잔물결만 일어날 뿐 그 안에 물은 바깥으로 나올 일이 없어. 목마른 이들이 와서 목을 축히고 갈 수 있도록 한 배려였을까? 두레바퀴를 만든 것은 너였지. 하지만 그 물을 긷는 건 너가 아니었어. 나에게서 이름을 묻지 마렴. 비나라는 건 이름이 아니란다. 이곳은 이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 공간의 슬픈 이름이지. 나는 우물을 긷는 자란다. 이번에 무엇을 내게 길어올리라 부탁하려고 이곳에 온 거니? H등급 이상 에고 5개 이상 추출하기? 이미 다 한 거 아니야 나? 나 호크 맛 들어보자. 이미 나 5개 이상 추출을 하지 않았어? 시작부터 완료되나? 아니면은 직원들 일부러 다 죽이고 다시 추출해야 돼요?